배우 임시완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현지 숙소를 한 달간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. 임시완은 5일 인스타그램에서 4명이 머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숙소를 3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예약했다며 관련 내역을 캡처해 공개했다. 그러나 이 숙소는 임시완이 직접 묵을 곳이 아니다. 임시완은 기후에 있는 사람들이 무사하길 바란다라는 멘트로 해당 숙소가 갈 곳을 잃은 피난민들을 위해 예약된 것임을 암시했다. 뉴스 1에 따르면 임시완의 소속사 플럼ENC는 임시완이 얼마 전 난민들을 위해 에어비앤비를 통한 착한 노쇼 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좋은 취지라 생각해 동참했다고 전했다. 착한 노쇼 운동이란 숙소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숙소비를 지불한 후 현지인들에게 쉴 곳을 기부하는 걸 의미한다. 이와 함께 임시완은 대한민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기부금 2천만 원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. 곽상아 콜론상거 콕의 터프 포스트 케이아